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움직이는 장난감, 변신 표창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개의 날이었던 표창이 이렇게 돌리면 여덟 개의 날개로 변신하는 표창이에요. 앞면과 뒷면이 똑같기 때문에 앞면에서도 돌릴 수 있고 뒷면에서도 변신하는 표창이에요. 양면 색종이 두 장을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먼저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 잘라 이렇게 네 개로 준비해 주세요.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먼저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길쭉한 방향으로 반 접어 주세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반으로 접었다 펼칩니다. 위쪽이 이렇게 색종이가 벌어지는 쪽이에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왼쪽 색종이를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 올립니다. 잘 맞추어 접어 올려주세요. 반대쪽은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뒤집어 주세요. 오른쪽 모서리가 이 부분에 오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릴게요.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도 이 부분에 오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 방금 접었던 세모 위쪽으로 접어 올릴게요. 위에 있는 세모도 아래쪽으로 접어 내리면 이렇게 평행사변형 모양이 나와요. 방금 접었던 세모들 세워줄게요. 짝꿍이 되는 색종이 역시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주고요. 긴 방향으로 네모 모양으로 반 접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반으로 접었다 펼칠게요. 가운데 선이 보여요. 위쪽이 색종이가 벌어지는 쪽이에요. 이번에는 색종이를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은 가운데 선에 맞추어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 이 위에 모서리가 이 부분에 닿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립니다. 아래쪽 모서리가 이 부분에 닿도록 역시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려주세요. 방금 접었던 세모 그대로 접어 올립니다. 위쪽 세모도 마찬가지로 세모 모양 그대로 접어 내릴게요. 역시 평행사변형 사각형이 나왔어요. 세모들 다시 세워줄게요. 이렇게 둘이 한 세트예요. 나머지 두 장도 같은 방법으로 한 세트를 만들어주세요. 두 개가 똑같고,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방법이에요. 한 세트 짝꿍끼리 연결할게요. 먼저 노란색은 이렇게 놓고요. 그 짝꿍이 되는 파란 색깔을 옆으로 놓을게요. 더하기 모양이 되도록 잘 맞춰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부터 차례대로 접어줍니다. 먼저 노란색 접고요.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그대로 접어주면 돼요. 마지막 부분은 이 노란색 뒤쪽으로 사이속으로 쏙 들어가게 껴줄게요. 그러면 색종이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단단히 고정이 돼요. 이렇게 하면 표창 한 개가 완성입니다. 이 모양도 멋지죠? 하나를 더 만들어 연결해 볼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주세요. 첫 번째로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이 모양을 다시 접어 사각형으로 만들어 주고요. 노란색과 파란색 사이 속으로 껴줄게요. 가운데 오도록 껴주세요. 오른손으로 색종이를 동시에 잡아주고, 왼손으로 이 초록 색깔 세모를 빼주세요.
반대쪽도 역시 초록색과 세모를 당겨서 빼줍니다. 이번엔 두 번째 모양인 이 짝꿍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초록색과 더하기 모양이 되도록 놓고요.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 먼저 시계 방향 순서대로 접어줍니다. 마지막 부분은 역시 사이속으로 껴줄게요. 초록색깔 안쪽으로 쏙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두 개의 표창이 연결돼서 변신하는 표창으로 완성됩니다. 뒷모습도 똑같죠? 이렇게 살살 돌리면 4개의 날에서 8개의 날로, 8개의 날에서 4개의 날로 변신하는 재미있는 장난감이 완성돼요. 나만의 멋진 표창 만들어보세요. 완성입니다.